전에 알고 있던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두 분 다 옷가게를 한다는 것입니다. 옷가게. 근데 한 분은요, 옷가게를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너무 못 입었어요. 그 자신이. 어떻게 저렇게 옷을 못 입을까 할 정도로 정말 옷을 못 입는 분이었습니다. 옷가게가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참 힘들었어요. 다른 한 분은요, 옷을 정말 잘 입었습니다. 비싼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는데도 어떻게 매치를 이렇게 잘하고 센스가 있는지 그분이 입으면요, 그분이 또 디스플레이를 하면 너무너무 아이 와닿는 거예요. 야, 정말 괜찮다. 사람들이 그 옷가게에 몰려가는 거죠.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여러분, 옷 잘 입는 이 감각이죠, 이것도. 감각. 옷 잘 입는 감각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꽤나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성악을 했어요. 그런데 의류 쪽으로 나중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그 옷을 이렇게 올리면 팔로워들이 뭐 엄청납니다. 아예 열광적 추종자들이 생겼을 정도예요. 대단한. 그 업계에서는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금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셔니스타라고 하는 말 아시죠? 패셔니스타. 패션, 즉 옷 잘 입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패션에다가 영어 IST 이걸 붙여가지고 패셔니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 남미 쪽에서는 A를 끝에 붙입니다. ISTA, 바리스타라고 하잖아요. 이 커피 끓여주는 사람을 바리스타. 그런 것처럼 패셔니스트가 아니라 패셔니스타. 이것이 하나의 영어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국제통용어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이 패셔니스타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패셔니스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패셔니스타가 되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있는 형용사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패셔니스타가 되어라. 거룩한. 즉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옷 잘 입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박수쳐 주시고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진 거룩한 패셔니스타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린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 되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을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 그 이상을 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독려하여서 그들을 온전케 되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열외 없이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을 영적으로 다져주고 다져주고 다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체 예수 없이 살던 때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믿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가 그 도시에 너무나 만연하고 음란과 방탕과 부도덕함과 범죄가 너무나 들끓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 속에 그들이 딱 들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취약한 현실,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들의 과거는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패셔니스타, 즉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변화된 모습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의 에베소 교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붙잡고 그거 즐기면서 그게 괜찮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거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앞에 17절, 18절을 보면 그게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는지 주변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없던 시절의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이 에베소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선한 분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에베소는요 전체 뭐 하여튼 광활한 로마 제국 하에서도 으뜸 가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열광적으로 섬기고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버글버글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데미 여신 숭배가 이 부유한 도시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또 여신 숭배의 마지막 단계 무엇입니까? 성전 창녀하고 몸을 섞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과 가치, 윤리의 기준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 숭배하고 음란방탕하는 그러한 제의를 행하던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나마나예요. 엉망진창입니다. 불의하죠, 부도덕하죠, 음란하죠, 방탕한 그러한 모습. 19절을 보면은요, 그 실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구절만 봐도 아주 그냥 역겹고 막 더러운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들의 삶이 과거에 어땠던가. 여러분, 인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역사가 게다가 역사는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지금 21세기의 오늘의 대한민국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탄광 막장 깊이 들어갈 때에 광부들은 카나리아 새를 들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이 카나리아는요, 산소, 이 공기,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공기가 희박해지면 제일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광부들이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음란과 방탕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카나리아 새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가 만연하고 방탕하고 음란, 부도덕해지면요, 가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미국의 LA의 한 보석상이 신문에 굉장히 독특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를 빌려 드립니다. 아니, 결혼 반지는 사는 건데 빌려준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금방금방 깨지고 이혼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쓰다가 당신 가정 깨지면 다시 돌려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광고입니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됩니까?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넘버 원, 대한민국이 아니던가요? 그 밖에도 마약이 이제는 판을 치고요. 살인과 사기와 하여튼 음란과 방탕,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막 요원의 불길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 러시아의 초원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키예프 공국. 그런데 이 키예프 공국이 세워지고 나서 블라디미르 1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사상을 하나로 이게 딱 다 잡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그렇지, 종교야, 신앙이야. 그 이 키예프 공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이 주변에 종교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슬람도 있었어요. 동방 정교도 있었습니다. 가톨릭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 사절단들을 다 보내가지고 정보를 딱 모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결정을 하자, 국교로. 그런데 동방 정교를 믿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에서 그 황제가 그 정보를 금방 입수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이 사절단들이 정보를 가지고 간다더라, 판단한다더라. 그래, 그 사절단들을 뭐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결과, 블라디미르 1세가 결국 동방정교를 키예프 공국의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아, 그럼 우리가 믿는데 세례를 다 베풀어야 될 텐데, 이거 국민들이 이거 세례를 어떻게 베푸나, 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다가 묘안을 냈습니다. 어느 한 날 정한 시에 전부 다 하나, 둘, 셋 하면 강물에 뛰어들자. 그러면 그거 세례로 치자.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날 그 시각에 온 국민이 다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기어 나왔습니다. 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 될까요? 근데요,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도 자칫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뛰어들었다 나와가지고는 나 러시아 종교 믿어요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실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들에게 바닷물이 쫙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 사이를 걸어가는 그들의 가슴 벅찬 여러분 감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미리암과 여인들이 창화하고 속옷치고 막 북을 치면서 막 노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막 온 이스라엘이 열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고 말씀 순종하고 막 그냥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할 텐데 안 그랬잖아요. 만나 먹기 싫다고 불평 투덜거리고 막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이 사람들이 맨날 했던 말이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심령은 노예 상태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좋았다. 그리고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데모를 막 하기 직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의 바다에서 끄집어냄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우리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지면 우리 입에서 됐던 원망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애굽과도 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방식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역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던 유혹에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던 그 과거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때도 있어요. 아, 옛날에는 좀 자신,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좀 멋대로 살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명 중 한 명은 책을 통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명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일지도 몰라요.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성경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유의 하나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모습,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휘청거리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성경에 흥미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 다시 한번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려라. 왜요? 무엇 때문에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겁니까?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진정으로 변화한 하나님이 박수쳐주시는 거룩한 패셔니스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울은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을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6절 좀 기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좀 길어요. 그렇지만 압축 요약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신앙 인격, 그의 순종의 모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받아 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옷 입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 입으려면 헌 옷 벗어야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이럴 때 거지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이렇게 늘 거지가 하여튼 밥 좀 주시오 하면서 각설이 타령 부르고 그 찌그러진 밥에 막 눌러붙어 있는 시커먼 그 양은 냄비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밥 좀 주세요 하는 그러한 이 거지 타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었으니까 이 거지님들께서 저희 집 꼭 배를 눌러요. 아, 저기는 목사님이 살아. 거기 가면 먹을 거죠. 그래서 늘 눌렀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맞아들여가지고 밥을 따뜻하게 차려주고는 했었습니다. 전 그게 좀 싫었어요. 어려가지고, 어린 마음에. 근데 하여튼 차려 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방문 손님 오시듯이 이렇게 늘 오셨는데 아버님은 또 한 술 더 뜨셨어요. 돈도 이렇게 쥐어주고 심지어는 제가 이래 보니까 아버지가 양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양복을 이거 입으세요 하시면서 그 저는 어린 마음에 저 거지한테 양복 줘서 뭐하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밥도 먹었죠. 돈도 좀 받았죠. 게다가 양복까지 받았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다음 주쯤이 되면 이분들이 또다시 어김없이 숟가락으로 양은 냄비 떠들이면서 또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양복을 절대로 안 입었습니다. 양복은 온데간데였고 누더기로 그냥 때국이 졸졸 흐르는 자기의 원래 그 거지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양복은 어디다 팔았는지 누구한테 뺏겼는지 내가 이 양복을 입었으니 이제는 나도 어엿한 일반인처럼 이제 새 인생 시작해야지. 이러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거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새 옷, 좋은 옷, 이거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낡은 옷, 옛 옷, 누더기 옷, 이거 벗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옛 사람을 벗어야만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은 오래 입어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상은 누더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지 못한 채 육체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 또 말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거나 두드리면서 누더기 입고 핍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와 같이 우리가요 옛사람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린 늘 영적으로 핍절하고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도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번에 안호성 목사님 부흥에 오셔가지고 했던 그 예화 여러분 생각나세요?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나중에 부름받은 카르다노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카르다노가 다년간 통계학 기법을 통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도박하면 망한다. 이걸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카르다노 자신이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도 나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쾌락을 주거든요. 나름 재미있거든요. 거기도 뭔가 이익이 있거든요. 게다가 마귀의 유혹과 집요한 시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성에 머물러 있도록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도움,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럼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나요? 디도서 3장 5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누구의 새롭게 하심으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없이 나 새사람 입어야 돼 백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벗어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이 제자들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두려움도 없어요. 담대하게 유대인들아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그들은 용맹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성격도, 지향점도, 뜻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 막 맨날 싸우고 충돌하고 미워하고 그냥 애증이 늘 그냥 들끓고 끝이. 이제 교회만 가면 이 부부집사님이 서로를 막 그냥 남전도에 가면은 남전도에서 욕해요. 여전도에 가면 여전도에서 욕해요. 부부가 그냥 흩어져가지고 상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은 있으니까 나중에는 꼭 어떻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니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근데요, 안 봐도 척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 기도 제목 받은 그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 사람들 이러다 가정 깨지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해준 것 같아요.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대면대면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막 그냥 역사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완고하고 서로 증오하던 그 마음을 목사님 말씀 통해가지고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까
막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회개의 마음이 들끓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사가지고는 그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이 부부가 인꼬부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꼬부부가 교인들도 놀랐고요.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뻔히 저분들 원수 같았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지니까 야 이거 단도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말씀 은혜롭게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나서 이제 근황을 또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의 집사님 되시는 분이 지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뭔가 불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여자 집사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불만은요 잠잘 때 눈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24시간 늘 보고 싶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잠잘 때 눈을 감아서 남편을 못 봐요. 아주 그냥 닭살 돋는 멘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정말 써주실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라고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님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너져 있는 한 구석들 얽매어 있는 한 구석들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러한 거친 부분들 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치시면서 야 너야말로 정말 나의 거룩한 정말 변화받은 멋진 패셔니스타야 새사람 입었구나 멋지다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로 세상에 복이 되는 축복의 사람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